외출 준비 중인 수연 씨. 표정이 왠지 어둡습니다. 그때 남동생 수창 씨 역시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방을 나서는데요. 누나, 준비가 됐지? 응, 가자. 남매의 외출이 어머니 미경 씨는 영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사이좋게 지내랬더니 이혼도 나란히 하러 가십니까? 엄마, 우린 뭐 좋아서 같이 가? 법원에서 그런 걸 어쩌라고. 맞아, 그만 좀 하셔. 이미 우리 둘 다 이혼하기로 한 거잖아.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둘다 꼴보기 싫어. 아이고. 미경 씨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진짜 엄마 왜 저래? 짜증나 죽겠네. 어쩌다 남매가 동시에 이혼을 하게 된 걸까요? 잠시 후. 끝나고 살면서 잘했어. 법원을 찾은 두 사람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커플들입니다. 꼴값들 하고 있네. 너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처남. 이제 처남도 아니지? 남의 여자한테 이러면 쓰나? 매형, 하하. 이제 매형도 아니시죠? 초동아 씨. 아직까지 내 와이프거든요? 간통으로 확 걸어버릴까 보다, 이제. 간통죄 없어진 지가 언젠데? 보자, 보자니까, 네? 이씨. 야, 됐다, 됐어. 저런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마. 들어가자. 세상에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수연 씨 남매의 배우자인 두 사람이 내연애 관계란 말입니까? 이 가족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연 씨의 외동아들 준이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유, 우리 준이 멋지다. 우리 준이 건강하게 자라다오. 할머니가 유학도 보내주고 장가도 보내줄게. 우와. 엄마, 너무 앞서 나간다. 에이. 그때 올케 유진 씨가 선물을 건넵니다. 형님, 준이 운동화 하나 샀어요. 집에 널린 게 운동화인데. 거기도. 천원대. 고마워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제가 사와야죠. 진짜 고마워요. 야, 준이 좋겠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들의 생일 선물 챙겨주는 올케가 수연 씨는 왠지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그날 오후. 수연 씨 가족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수연 씨가 올케에게서 받은 선물을 꺼내보는데요. 취향 학원은? 아니, 멀쩡한 새 신발을 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버려? 당신이야말로 이걸 왜 받아? 우리 준이 생일 선물이잖아. 너 정말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니? 지금 내 앞에서 옳게 평 드는 거야? 수연아, 괜한 오해하지 말고 제발 그만 좀 해. 또 내가 이상한 거지? 그래, 나만 없어지면 아무 문제 없겠네. 꺼져줄게. 또 어디가? 야, 이수연! 보아하니 올케 때문에 다툰 게 한두 번이 아닌 듯한데요. 수연!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나! 아니, 너 진짜 왜 이러니? 뭐라고! 수연 씨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준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떡해. 팔팔 끊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동아 씨. 다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저 밤늦게 미안한데요. 우리 준이가 열이 펄펄 끊어서요. 지금 빨리 좀 와주면 안 될까요? 지금요? 네. 부탁
좀 할게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놀랍게도 동아 씨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처남댁 유진 씨였습니다. 잠시 뭔가를 고민하는가 싶더니 유진 씨가 안방으로 들어서는데요. 여보, 나 친정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좀 아프대. 뭐? 어디가 안 좋으신데? 급체하신 것 같아. 먼저 자. 아픈 조카를 돌보러 시누이 집에 가는 것인데 유진 씨는 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같이 갈까? 아니, 여보 내일 출근해야지. 다녀올게. 아내의 거짓말을 눈치챈 건지 수창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길로 곧장 시누이 집으로 달려간 유진 씨. 아주버님! 아주버님 저예요! 저 왔어요! 어서 와요. 신랑아. 많이 아팠어? 어떡해, 많이 아프지? 아, 보아하니 유진 씨 조카 준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듯합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조카 준이를 지극히 보살피는 유진 씨. 덕분에 준이는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매번 고마워요. 우리 준이가 처남댁이랑 있는 걸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럴 리가요. 근데 형님이랑은 또 싸우신 거예요? 예. 애는 안 돌보고 지멋대로네요. 차라리 처남댁이 우리 준이 엄마만 좋을 텐데. 아주버님 무슨 소리 하세요? 형님 앞에선 절대 그런 애색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만.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두 사람 대화가 어찌 수상합니다. 처남댁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듯한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후 수현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안이 얼큰하게 취한 듯한데요. 준이야, 엄마 왔다. 집에 오자마자 아들부터 찾는 수현 씨. 그런데 올케 유진 씨가 아들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야!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형님, 그게 아니라 준이가 아파서 그래서 왔어요. 주제 넘기 이게 어디 가리...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찌로 이것들 봐라. 어? 야, 네가 뭔데 어디서 설치고 난리야? 당신 취했어. 그만 나. 안 취했거든? 취했어. 야, 이거 나. 아픈 아들을 돌봐준 올케한테 수현 씨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어? 그래. 니들이 나 없을 때 둘이서 부부 행세하는구만. 어? 그래. 준이도 니들이! 한마디 더 해봐. 고생했어요. 그만 가봐요. 네. 느닷없이 남편과 올케 사이를 의심하고 아들 준이까지 들먹이는 수현 씨. 세 사람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집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유진 씨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 당장 나가. 여보, 왜 그래? 또 거짓말하고 누나 내가? 그게 아니라 준이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내가. 준이, 그놈의 준이. 너 아직도 미련 있는 거지? 여보,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런 거. 그렇게 손님은 가서 여보. 대형이랑 셋이 살아.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갈게.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나 대신 조카를 돌봐준 아내에게 수창 씨는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걸까요?
보름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유진 씨는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유진 씨 앞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남댁. 아주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지나가던 길이라 들렀어요. 천남댁한테 할 말도 있고. 저녁 같이 먹을까요? 저녁이요? 결국 두 사람 저녁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동아 씨 할 말이 많다더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온 겁니까? 내가 천업댁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이. 준이가 천업댁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준이 안 보고 싶어요? 이제 준이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준이 신경 안 쓸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더 이상 조카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유진 씨. 대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봐요. 이런 유진 씨가 많이 취한 모양입니다. 동아 씨, 근데 거긴 왜 쳐다봅니까? 이거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동아 씨가 처남댁을 데리고 호텔로 향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진 씨 이제야 술이 좀 깬 모양입니다. 이거 어디지? 술에 취해 아주버님과 한 방에서 잤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유진 씨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일어났어요?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가는 유진 씨. 저한테!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유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떡해! 119죠? 여기 서방인데요. 교통사고가 나갔고. 예,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유진 씨.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 소식을 듣고 수현 씨 남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왜 옳게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어? 여보. 형님, 그게 아니라요. 너 또 매형 따로 만난 거야? 무슨 짓을 하다 다친 거야? 아, 천아. 내가 찾아간 거야. 천업댁은 아무 잘못 없어. 아수원 눈물 겹네, 눈물 겨워.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 당장 이혼해! 여보, 이혼이라니! 여보! 여보! 야, 너 때문에 우리 누나 이혼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왜들 그래! 매번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당하기만 하는 유진 씨.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신우희 씨는 남편과 올케 사이를 끊임없이 의심했는데요. 특히 남편이 아들 군 때문에 올케를 자주 만나는 것을 못 견뎌했습니다. 신우희 씨는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이혼은 네 사람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아 씨가 이혼을 하고 6개월 후. 여보. 여보. 어? 동아 씨? 그새 재혼을 한 모양입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회사 가야죠.
아니, 이거 유진 씨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남댁과 아주버님 사이였던 두 사람이 재혼을 했단 말인가요? 요즘 과음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 참나? 아, 준이 잘 잤어요? 아이고. 준아, 이제 엄마라고 해야지. 응? 어? 엄마. 엄마? 아유, 우리 준이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응? 결국 동아 씨가 바라던 대로 차남댁 유진 씨가 준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1년 후 유진 씨의 재혼 생활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 동하 씨는 밤낮으로 술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준이 올 시간 됐어요. 그만 마셔요. 아! 여보. 이게 카메라니. 아! 여보. 여보. 게다가 술에 취하면 동아 씨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곤 했는데요. 내가 너 때문에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알아? 또 그 소리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네가 준이 핑계로 나 살살 꼬셨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혼 안 했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내가 누가 때문에 준이를 낳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준이의 엄마가 수현 씨가 아니라 유진 씨였단 말입니까? 이야기는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던 동아 씨 부부에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냐?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오죽하면 이래! 이번에 엄마한테 또 뭐라 그럴 건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잦은 유산으로 고통받던 이수연 부부. 4대 독자로 대를 이어야만 했던 남편 최동환은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수연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바로 대리모였습니다. 아가씨가 뒤처리가 깔끔하다고 소개를 받아서. 나 언제 운운하면서 애한테 집착하는 것도 웃기죠. 죄송한데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예. 미안해요.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정작 대리모를 만나자 이수연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구한 사람인데 왜 그래? 엄마, 생판 모르는 남한테는 맡기는 게 좀 그렇다고. 나중에 애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건데요. 며칠 후 믿을 만한 대리모를 구하던 이수연 부부는 놀랍게도 남동생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니들이 좀 양보 좀 하면 안 되겠니? 아, 말도 안 돼. 엄마, 누나, 이건 아니지. 그래도 남보다 가족이 낫지 않겠니? 네 누나 이혼 당하게 생겼어. 아가, 부탁할게. 응? 좀 도와주라. 응? 어머니, 그래도 그거는... 그때 최동하가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3억이야. 처남도 빚 갚고 재개해야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던 이수창. 큰 돈을 보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선택은 아내 유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자신만 희생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유진 씨. 알겠어요, 어머니. 아가, 고맙다, 고마워. 오케이, 고마워. 잘 생각했어. 그렇게 유진 씨는 신우이 부부의 대리모가 되어 준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신우이 이수연에 의해선 180도 빗나갔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대리모였던 올케를 종종 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이수연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해. 애 기운 빠져. 가자, 신나. 힘들게. 여보. 이수연의 예민한 반응에 가족들은 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만 했는데요. 올케에게 아들과 남편을 모두 빼앗긴 것만 같았던 이수연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수연은 남편과 올케 사이를 불륜 관계로 의심하게 됐고 마침내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우이 부부가 이혼을 하자 씨는 조카의 양육 문제로 씨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씨의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씨마저 이혼을 하게 되자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들의 양육을 씨에게 부탁하게 되는데요. 아이 때문에 자주 만나던 두 사람은 결국 재혼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요. 씨는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유진 씨. 문제는 아들 준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준이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당신 어차피 준이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잖아. 제가 잘할게요. 네가 무슨 권리로 준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대리모 주제에 착각하지 마.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발 준이 다 클 때까지만이라도. 아, 됐어. 애 깨기 전에 당장 나가. 이혼 소송 끝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게 됐지만 유진 씨는 끝내 준이의 양육권을 얻어내진 못했습니다. 핏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그 끝은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